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양도세 비교를 한번 실질적으로 해볼 텐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3주택 이상자가 8년 임대 등록하고 장기 일반 민간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동안 이제 보유하면서 임대를 열심히 놓고 임대료도 많이 안 올렸어요. 세입자들도 좋아하고 공실도 없고 5%씩 꾸준히 이제 잘 올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보유했다가 팔게 됐어요. 근데 그 계약을 쓴 게 9월 13일 이전입니다. 자, 즉 무슨 얘기냐? 대책 나오기 전에 계약을 썼으니까 양도세 중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8년짜리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가 안 됩니다. 그죠? 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왼쪽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적용이 되죠? 그죠? 얘는 없어진 혜택이 아니지, 없어진 혜택이 아닙니다. 그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양도차익이 2억 정도 났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양도차익이 2억 정도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몇 퍼센트를 받습니까? 70%. 10년 동안 보유했다고. 자, 앞에 요거를 잘 보세요. 8년짜리 임대로 등록하고 10년 동안 보유하면 현행 기준으로 몇 퍼센트 해준다고요? 70%. 자, 그러면 양도차익이 2억 원 났을 때 1억 4천만 원은 뺀다는 겁니다. 그러면 6억밖에 안 남죠? 내가 실제로 6억이 6천이죠. 네, 죄송합니다. 2억의 차익이 났는데 계산할 때는 6천만 원만 난 걸로 가정하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이 크다는 겁니다. 6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이니까 5,750만 원이 됐어요. 5,750만 원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2018년도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은 24%입니다. 23% 곱하고 누진공제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858만 원이 나옵니다. 858만 원이 나오고 감면되는 건 없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943만 8천 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8년짜리로 등록하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2억 정도 차익이 났을 때 내가 낼 세금이 943만 8천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9월 13일 이전에 계약을 썼는데 사면서 바로 이 8년짜리로 등록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양도세 100% 세액 감면 혜택을 노리고 바로 등록을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2억 정도 차익이 났어요. 그런데 쟤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20%죠. 자, 왜 20%일까요?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요 혜택이랑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랑 양도세 100% 세액 감면 혜택은 중복해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를 선택해서 얘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얼마나 주느냐? 아까 15년이면 30%고 10년이면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20%. 그래서 20%만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빠지고 양도소득 금액이 1억 6천이 되는 거예요. 자, 1억 6천이 됐을 때 기본공제하면 1억 5,750만 원이 되고 1억 5,750만 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세율이 38%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액이 산출세액이 4,04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양도세액 100% 감면이죠. 4,045만 원에 대해서 100% 다 까준다는 거예요. 강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또 붙은 게 있습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는데요. 자,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뭔가 감면을 받으면 그 중에서 일정 비율은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면 세액이 있으면 그 중에 20%는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제가 세액 감면이라고 했죠. 세액 감면을 받으면 그 중에 세액 감면 받은 금액 중에 20%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얼마를 감면 받았습니까? 4천만 원을 감면을 받았죠. 자, 그 중에 20%는 농특세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농특세 해당이 안 됩니다. 장특공제 혜택 받은 거에 20%는 내라는 말이 없어요. 얘는 농어촌 특별세를 안 내고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됐고
얘는 100% 감면 받지만 그 중에 20%를 농특세로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809만 원을 농특세로 내야 되는 거고요. 양도소득세로 내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로 내는 거고 쟤는 양도소득세로 943만 8천 원을 내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2억 정도 차익이 났는데 별로 크게 차이 없죠.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 혜택이 올해까지라고 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이제 임대주택 등록하면 혜택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직까지 저 혜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남아있습니다. 10년 동안 가져가면 얘랑 거의 맞먹는 정도로 혜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거는 9월 13일 이전에 계약 쓴 기준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까지 준비했습니다. 3주택 이상자가 8년 동안 임대 등록하고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했을 때 양도세를 계산하는 건데 9월 14일 이후에 계약을 썼다고 계산 가정해 볼게요. 자, 즉 무슨 얘기냐? 9월 14일 이후가 되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도. 그죠? 자, 임대주택 등록해도 양도세 이제 중과됩니다. 그죠? 9월 14일 이후에 계약 쓰면 그러면 계산을 해 볼게요. 양도세가 중과돼서 과연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죠? 이렇게 된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달라진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 부분에서 달라진 게 있고요. 세율 부분에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진을 찍는다고 바쁘시는데 자, 빨리 찍으시고요. 자, 아, 그리고 요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사실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죠. 제가 어떤 특수한 경우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숫자 계산만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서 아, 금액이 딱 저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저 정도 비율 정도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드려볼게요. 똑같이 2억의 차익이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졌습니까? 있죠?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했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없어진다고 안 했죠? 70%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 까이고 6천만 원이 소득 금액이고 거기서 자 원래 세율은 24%였는데 중과가 이제 된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도. 그러면 3주택자 이상이면 몇 퍼센트 중과입니까? 2주택자면 10%, 3주택자 이상이면 20%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팔 때, 그죠? 그래서 24%, 아까 24%였는데 44%가 된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산출세액이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200만 원 정도가 납부할 세액입니다. 아까 앞에서 얼마였나요? 943만 8천 원이었는데 2,200만 원이 됐습니다. 중과가 돼서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늘어났죠? 세금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장특공제를 택할 때는 이렇게 됐고, 그죠? 양도세액 100% 감면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9월 14일 이후에 계약을 썼지만 올해 안에 올해까지는 계약 쓰면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9월 14일 이후에 계약을 써서 양도세는 중과가 되지만 이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혜택을 받았어요. 차익 2억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요거 잘못 썼네요. 빵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겁니다. 빵이에요. 빵. 0%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왜 0%인지 아시겠는 분? 자, 이거 지난 파리 대책 얘기를 해볼게요. 파리 대책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할 때는 앞으로 다주택자인 경우에 양도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안 해줍니다라고 적어놨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올해 4월 1일부터.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는 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다. 이해되세요?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얘를 택하면 얘 못 받는다고 했죠? 70%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장특공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양도세 중과되는 애들은 일반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빵이라는 겁니다. 이거 4천만 아닙니다. 빵이에요, 빵. 자, 그래서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이 2억 그대로 나오고 250만 원 빼봐야 1억 9,750만 원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 구간은 원래 38%인데 3주택 이상이니까 20% 중과되죠? 58%가 됐고 산출세액이 9,51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는 100% 감면받는 게 있죠? 그래서 9,515만 원 다 빼고 하지만 그 중에 20%는 농특세로 내야 되니까 1,900만 원은 농어촌 특별세로 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도 거의 뭐 차이가 별로 없죠? 그죠? 요거 뭐 조금 차이가 더 나긴 했어요. 300만 원 정도. 그죠? 아까 140만 원 정도였는데. 그죠? 나긴 했지만 어쨌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죠? 양도 차익이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차이는 크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비율로 따져봤을 때 얘도 굉장히 강력한 혜택인 건 맞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와, 940만 원 정도 세금 냈는데 이제 2,200만 원 내야 되네. 에이, 임대주택 등록 안 해야겠다. 이거 과연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아, 다른 조건은 다 배제할게요. 차익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물건이라고 다 가정한 다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라는 걸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주택 이상자가 그럼 등록 안 했어요. 미등록하고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되고 장특공제 못 받고 감면 없습니다. 세금이 얼마입니까? 1억 466만 5천 원입니다. 원래 1억 466만 5천 원 내야 되던 거 940만 원만 내게 해줬는데 이제 2,200만 원 내게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1억 원 내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뭐 아니죠.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딱. 그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그런 다른 조건들을 배제하고 과연 임대주택이 지금 이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전혀 쓸모없는 그런 전략인가 절세 전략인가 라고 물으신다면은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에 잘만 투자를 한다면. 그래서 결국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앞으로는 이 내가 물건 선정, 지역 선정을 더 좀 공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뭐 이 상승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이제 물건 선정을 할 때 지역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물건이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때 내가 다양한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는지, 물건인지, 그것도 잘 따져보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유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쨌든 고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이 보유세 부담 때문이라도 비효율적인 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이런 절세 전략을 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이 많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면적이나 금액 요건을 좀 잘 맞춰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뭐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혹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로 강의 영상이 올라가니까 한 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